김딸 굿모닝인 줄 알았습니까? 거기서 문에서 빼꼼히 엄마 쳐다보고 있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샌드위치를 남편 먹으라고 싸놨는데 남편이 또 몇 개 빼놨더라고요. 저 먹으라고. 맛있나? 근데 집에 재료가 뭐가 없어가지고. 코에도 막혔니? 양배추랑 계란이랑 레몬즙 조금이랑 바질이랑 그다음에 딸기잼, 케첩, 마요네즈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는데 맛있네요. 현이 밥 여기 있어. 맛있게 해줄게. 사랑해. 맛있어? 똥 싸? 똥 싸. 저는 샌드위치 먹다 남은 거 다시 먹기 시작. 아니 방금 두현이 다 먹이고 보니까 살살 이만큼 해가지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요즘 저기 저렇게 뿜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속이 별로 좋은 것 같지만
건강해. 저녁에 친구 만나서 치킨 먹기로 했었는데 방금 연락해서 캔슬했어요. 몸이 아무래도 정상적인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쉬어야 돼. 아파. 찐 것처럼 막 아파. 왜? 재현이 왜요? 엄마 이제 문 좀 닫고 오자 이제. 응? 이제 안 싸네. 아까 아이고 죽겠다. 우리 딸 낮춰 앉아. 엄마도 좀 자게. 엄마 너무 아파. 엄마 여기서 좀 자자. 저는 지금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있는데 조현이가 낮잠도 거의 안 자고 일단 라이스 시리얼을 줘야겠어.
오늘 거는 제가 자막을 늘 여력이 없어서 오늘은 자막을 안 넣었어요. 짠짠. 아, 저는 무슨 몸이 맞은 것처럼 너무 아파. 지금 계속 누워있는데 오한이 들고 지금. 했나? 이거 먹어. 더러워 지지 거기. 97.7도. 일단 열 없어.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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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아, 아까 저 뭐 했는데? 표현이가 와서 머리카락 이만큼을 뽑아갔어. 오마이갓. 오늘 좀비같이 하루종일 있는데 얘는 엄마 때문에 고생하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해. 두현이가 아까 4시 좀 넘어서 자서 5시 반쯤에 일어났어요. 1시간 반 정도 잔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자고 잠이 든데 제가 잠이 들었는데 그 옆에서 뒹굴뒹굴거리고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1월 3일 거를 제가 미등록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이틀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다니 충격이에요 저는 지금. 이제 일어나서 제가 뽀로로 틀어놔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하는 것 같아요. 엄마 미안했다. 엄마 빨리 나설게. 엄마 빨리 나설게요. 엄마 야 우리 대니가 렌즈 이렇게 딱 가리는 거야. 잘하네. 아야 아야 걸으려고 응? 아이고 이뻐요. 네, 엄마랑 딸은 저기 씻고 나왔는데 이제 7시 반이고요. 엄마는 너무너무 많이 났고 아까 온도가 100도가 넘으면 100도가 넘으면 38도가 넘어갔대. 지금은 씻고 나와서는 몇 도인지 99.5도. 그래도 조금 내려갔네요. 다행입니다. 제 딸이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아, 커피 아이스로 좀 받아줘. 아니야, 안 먹어. 오늘 열도 많아.
어쩌면 철철하고 오마이갓 100도 넘었었어. 이제는 얼마나 걸려? 나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빨리 먼저 쓰면 했어. 오늘은 아무데도 못 나갔어. 바이러스가 없는데 엄마는 바이러스 감기 딸은 장염 감기 아니야 나 장염이지 나도 자꾸 화장실 왔다 엄마도 장염 딸한테 울면 장염 딸은 이제 나아가는 장염 거의 다 나섰어요 똥 너무 배고파해. 똥 된똥 나오면 줘. 된똥 나오면? 계속 묽은 거 먹는데 된똥이 나오겠어? 그럼 예전에는 우유만 먹고 어떻게 된똥 쌌냐? 엄마 더? 두 환자들 아이고 불쌍해라. 환자 같은 환자 같지 않은 환자 같은다. 환자지만 환자 같은 환자 뭔 소리야? 아, 나 너무 아파. 저기 온몸이 맞은 것 같지. 먹은 것 같지. 그럼 도현이가 자꾸 꼬집어. 도현아, 아프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김도현짱. 이거를 뜨겁게도 못하겠는 게 도현이는 뜨거운 거 안 좋아하니까. 몸자. 불같은 여자야. 나는 엄청 지지고 싶은데. 아? 그럼 자기가 오늘 위에서 자 아기랑 아니다 자기가 위에서 자 내가 아기랑 밑에서 잘게 오늘 좀 뜨겁게 자 생각할지도 못했네 아빠는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불쌍이야 그냥 발로만 내려오라는 법은 없거든 머리가 먼저 내려올 줄이야 응? 아니 이 바지가 엄청 클 줄 알았는데 12개월짜리 바지 아니야? 몰라, 안 써져 있어. 12개월 애들이 입는 쫄바지인가 보다. 아이, 우리 도현이한테 작네. 이거 배바지도 지금 내려온 거. 와! 엄마 주세요. 이거 엄마 주세요. 고맙습니다. Thank you. 자기랑 저 똑같아져. 자기도 그거 느끼지? 글쎄 웃으면 진짜 이거 봐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겠어서 기저귀 103이 25불 기프트카드 줬거든 응 4번으로 샀어? 아니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몸이 이렇게 멜랑콜리한데 아 온라인 타겟에서 사지 그랬어 학생은 아무것도 못해 응 잘했어 김도현 짱 오늘 지연이 만나는 거 미뤘지 내일은 내가 나갈 수 있을까 힘든다고 봐 이제 빨래 되지 자기야 나 저거 줘봐 커피 온도 98.2도 괜찮아 97.5도 도현이랑 아빠만 정상이네 많이 내려갔다 99도면 뭘 내려가 99도인데 이야 이야오 지금 사줘야 될 게 엄청 많은데 아무것도 못 사주고 있네 우쿨렐레도 사주고 피아노도 사주고 책도 지금 사줘야 되는 거야 물도 집에 계속 먹였어 도현이 잘했어 계속 데펴서 주고 데펴서 주고 자기도 좀 마시지 물이 나도 나는 아무것도 손잡고 좀 걷고 그래 내일까지는 주지 말아볼까? 응.
안 줘도 돼. 저거 괜찮아. 식단용 과일 저거 하나 좀 줘야겠다. 주자. 안 줘도 된다니까 그것도. 근데 애기 저게 엄청 불쌍해. 그걸 참아야 돼. 그래 아픈 게 없어져요. 맞지 딸? 자기 오니까 내가 마음이 놓인다. 좀 쉬어. 이리 오세요. 옳지 옳지. 아이고 잘했다. 고생했어. 아빠 이제 걷느라 고생했어. 아이고 잘한다. 찌릿찌릿해? 마음 같아서 뭐 쿵쿵 걷고 싶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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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자, 한 걸음. 그렇지. 여러분, 오늘은 누워서 인사를 드리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내일은 건강한 푸푸맘을 기대하며 내일 또 봬요. 안녕. 쌍캐? 찾아보는 거 부부! 찾아보는 거. 이뻐.